자, 일단 오늘 아델 캐릭 왔는데요. 이 캐릭이 일단은 본주님께서 일단은 여기 이 지금 엠블렘, 유니크 엠블렘 이거 레전드리 가가지고 무기 잠재 띄우고 싶으시다고 하시거든요. 이 캐릭이 방모가 필요해. 지금 방어 무시가 78%인데 일단은 충전은 50만원 해놨다고 하시고요. 이거 돌리고 템 진로 이제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빨리 레전을 가야지 어떻게 해결을 보거든요. 아 근데 이... 오오오 와 개잘 갔다. 아 이거 개잘 갔어요. 오 벌써 레전드리 갔어. 아 이러면 얘기가 달라지죠. 아 해응하기 전에 레전 갔네. 어떡하지. 해응하면 레전 간다. 이응어리응. 아 이미 가버렸습니다. 이거 어떡할까요. 해응 딱 4세트. 아 이거 4세트 안으로 끝내자. 공공망 띄우면 해응할게요. 030? 030 무리하니까요. 잠깐만. 어, 야 이거 어떡해. 야 이거 메리리브님 이거 써야 돼. 야 이거 방부 우리를 보조해서 가져오셔야 될 것 같은데. 아 이거 안 돼요. 이거 써야 돼. 야 이거 뭔데. 야 이거 끝났어. 야 남은 거를 다른 거를 가지고 가고 싶으시다 하시는데 일단은 이렇게 된 김에 템 진단을 한 다음에 이거 큐브를 어디로 가져갈지 이거를 다 봐야 돼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유니온. 아 4500 4500이면 그래도 준수한 편이죠. 크리티컬 데미지, 크리티컬 확률이나 보공 데미지까지 보스 공격력까지 깔끔하게 가져가 주셨네요. 링크 한번 봅시다. 와일드 레이지 판단하고 이제 필수 링크는 다 가져가 주셨네요. 사냥 링크 자신감까지. 자 일단은 볼게요. 일단 반지부터 어웨이크링 6퍼 12퍼에 에디 힘 2퍼 03퍼. 자 일단 실버블러썸님 3퍼 6퍼 9% 나쁘지 않고 올세 3. 여기 이런 여기는 에디 공십을 띄우기가 좀 애매해요. 이런 거는. 자 고피아 6퍼 3퍼 힘 10 이것도 괜찮긴 한데 반지가 이벤트링 위주네요. 일단은 오케이. 자 핑크비 성배 62%. 이 정도면 절대 바꿀 일 없고. 메커네이터 펜던트 이 추업은 거의 이거 중고 자본용인데 6퍼 3퍼 12의 공격력 10. 아 그니까 이건 좀 커졌다. 야 이거 좀 약간 좀 야한 냄새 났어요 여기에서. 자 에솔레스 튜너 17성 어 이것도 무기 추억도 진짜 괜찮은 거 쓰시네요. 1추인가 저게. 일단은 17성 공댐 힘의 공격력 6% 2추 오케이. 자 골든 글로브 벨트 36에 6퍼 6퍼 3퍼 5에 힘 2%. 자 하이네스 워리얼렘 13성에 633 힘 92 공10. 이거 토트로 진짜 다 잘 가져왔네. 근데 자 블랙빅마크 힘 42에 올세 4퍼 6퍼 3퍼 공격력 10에 3. 자 이그라이 워리어머 13성에 4퍼 4퍼 66에 공격력 10. 토드 딱 배운 딱 그 티가 나네요. 다 토드템이야. 이것도 40에 6퍼에 633에 공격 아니 힘 2%. 자 앱솔루스 나이트 슈즈 45에 5퍼 63 공격력 10 깔끔합니다. 데아시드 스이어링 이거는 그냥 냅두신 것 같네요. 36에 6퍼센트 63 그리고 힘 4퍼센트 괜찮아요 이것도. 자 앱솔레스 나이트 숄더 힘 6퍼 3퍼 힘 12에 힘 2퍼 어우 이거는 그냥 큐브로 띄우신 거네. 자 앱솔레스 나이트 글러브 17성 힘 추 100 6퍼 3퍼의 공격력 10. 아 진짜 좋아요. 자 노블 블레이슬릿 09퍼 06퍼 공격력 3퍼센트 그리고 앱솔레스 나이트 케이프 6퍼 6퍼의 힘 2퍼센트 그리고 리튬아트 에픽툴들의 표본이에요. 맞아. 일단 방어구 상은 다 너무 좋거든요. 일단은 지금 보장셋에 지금 연연을 하면 안 돼요. 지금 보장셋에 꽉 잡혀있거든 지금 내가 봤을 때. 보공시퍼가 지금 당장은 달달할 수 있어도 이것 때문에 지금 타일런트 벨트를 못 가요. 일단은 타일런트 벨트 기본 옵션이 너무 차이가 커요 사실. 와 이거 근데 이거 진짜 괜찮다. 가외시 좀 아까운데 이거 진짜 괜찮거든요 사실상. 내가 저거 사러 가면 기억신 마영준 저분 배네요. 뭘 사가 미쳤어. 혹시 본주님 저 벨트 7성 일단은 이 벨트를 가져갈게요. 이게 맞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68에 3퍼에 이제 업그레스도 다 안 채운 거예요 저거. 이게 맞는 것 같아. 이게 맞아. 모공은 없어도 대련한 무기에 보공보다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방무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방무가 너무 없어. 근데 사실 여기 공방공이 떴어야 되는데 공공댐이 떠버려가지고 결국은 이제 본주님 분이 이거를 돌려달라고 요청을 하셔서 이거를 돌리려고 하려는 건데 이게 솔직히 레전드리 아까 보여드렸지만 레전드리 선으로 가려는 경우 30억 이상을 가져가야 되는데 이 돈은 불가능해.
해봐 이런 거. 무기 큐브 돌리는 거? 이거를 돌리자고? 일단은 에픽인데 입은 유잠을 살 수가 있다고 하시거든요. 일단은 본주님도 유잠에 이제 본캐 이거 무기에 가시는 거를 원하시니까 무기로 가겠습니다. 이게 맞는 것 같아. 내가 생각한 삼각하기엔 이게 맞는 것 같아. 엠블렘 쓰려고 했던 게 너무 빨리 떠가지고 많이 남긴 했거든요 사실. 이게 좀 말도 안 되게 떠가지고 도구장 개망한 곳인데 여기를 간다고? 역으로 생각해봅시다. 리턴작의 재물이 되는 곳이에요 여기가. 와 근데 이거 너무 안 가잖아. 이러면 좀 선 넘는데? 안 뜨면 바로 내 돈 갔다. 이거 혼자 열받아서 안 되겠다 지금. 저 이제 눈깔 돌았어요 지금. 아 드디어 갔다. 마마고. 와 근데 위잠재 이거 처음 진짜 오랜만이다. 뭔가 좋은 옵션이 나올 것 같아 사실 근데. 아 근데 이분 상태에서는 원래 가져가는 게 맞거든 사실 저걸요? 본주님 제가 어차피 레전 못 가면은 제가 책임진다 했잖아요. 오늘 그냥 본주님 거 제가 책임질 테니까 3무기를 전부 레전 가는 거 어때요? 오늘 그냥 깔끔하게 초록색 띄우고 갑시다. 저 눈 감고 눈 돌리고 올게요. 제 초록색 보낼 거니까. 어? 안 떴네? 잠깐만 왜 이거 눈 감고 돌리고 있는데. 나 진짜 눈 감고 돌리고 있었어. 엔터 안 눌리는 거 실화냐? 야 근데 레전 가는 게 이렇게 어려웠나? 사실? 아 다행이다 갔다. 야 갔다. 저는 근데 보방이 떴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이분 스펙이면 결국 두 줄 이상은 두 줄은 가져가야 되긴 하거든. 오, 야 이거는 가져가는 게 맞지? 야 이거는 가져가야지. 야 이탈에 힘 부품면 이거는 가져가는 게 맞지 않죠? 맞죠 이게? 오늘 본주님 무기를 3레전 갔는데? 이러면은 보공 242%에 방어 83%인데 이러면 캐릭터 색 어마어마하게 세졌거든 진짜? 아 이러면 보스 한 번만 가보고 오늘 보스 가고 마무리 지을게요. 가봅니다. 아 뭐야? 와 홀 딜리트 눌렀잖아. 이거 스데미? 내 컨으로 안 될 것 같아. 마지막에 실패하는 거 보고 싶어서 그렇지. 그럼 마지막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야, 근데 공격성이 진짜 저 캐릭터가 헤더를 피해주고 와 이거 진짜 좋다. 자 이제 갈 때 됐지. 야, 와 솔풀도 클리어했다. 자 본주님 감사합니다. 아 오늘 해응 한번 해야지. 아 너무 기분 좋다 해응.